아나입니다. 지금은 강서시대! 네, 강서구의 마스코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서구의 마스코트는 까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강서구의 마스코트가 까치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봉제산 일대에 까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까치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비교적 늦게 개발된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까치들이 이 산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까치산이 되었다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까치산 일대에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생기면서 거기에 까치산역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아침이나 뭐 길을 가시다가 까치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네, 까치는 이제 한국의 전설이나 설화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길조로 네, 알려져 있는데요. 강서구의 화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네. 지금은 강서시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왜 까치 설날은 어저께였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빠밤. 네, 그 이유는 원래 설날을 옛날에는 설날을 아치설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아치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아치가 아치 지금은 강서시대!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소지왕 때 왕후가 한 스님과 내통해서 왕을 해하려고 했는데 까치, 쥐, 돼지, 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은 너무 고마워서 이제 쥐랑 돼지랑 용은 다 12지에 올렸는데 이제 까치는 기념할 날이 없어서 도움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설날 전날로 이제 까치를 기념하는 날로 하자. 까치 설날, 까치 설을 하자. 그래서 이제 까치 설 다음에 우리 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강서시대! 그러면 까치산역 근처에서 설날에 까치까치 설날은 노래를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영상이 만약에 10만 회가 넘는다면 그때 저희가 까치산역에서 까치까치 설날을 부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복을 차려입고. 지금은 강서시대! 제가 강서구 주민으로서 정말 강서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까치인 점 그리고 까치의 의미를 더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말 이 좋은 길조의 뜻을 담아서 이 강서구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강서구 주민은 아니지만 강서구로 너무나 이사를 가고 싶네요. Come on! 지금은 강서시대!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히 강서구 마스코트와 까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뭐 저희가 전해드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바와 다나였습니다. 안녕!